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예, 저도 방에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요. 주로 새벽에요. 새벽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최근에 녹화할 그런 분위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시 뜸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안드로이드 예전에 그 제가 녹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무에서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녹스인 것이고요. 아마 그때 같이 저하고 했다면은 이렇게 녹스하고 녹스 드라이브라고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녹스 에뮬레이터에다가 저희들이 버프 스위트 프록시 서버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녹스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좀 하기 위해서 하나를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때처럼 이제 에뮬레이터가 하나가 새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새로운 환경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에뮬레이터가 하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뭐 이게 좀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녹스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대신 어떤 광고나 그런 것들, 광고 앱들, 게임 앱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설치가 됩니다. 네, 이것들은 예, 그 정도로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처음에는 그 녹스 플레이어가 이제 태블릿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태블릿 형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스마트 형식으로 바꾸셔서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할 겸 한번 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증서 설치하기 전에요. 자. 좋네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위쪽에 여기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고급 설정에서 태블릿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녹스가 이제 설정을 변경하면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석을 할때 이제 앱들이 태블릿 형식이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마트 형식으로 예,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예, 좋습니다. 뒤에가 아직 다 이제 초기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예, 이제 나오지 않고요. 곧 이렇게 녹스 재부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실행하시면은 다시 이제 녹스 태블릿이 태블릿 형식이 아니고 스마트 형식으로 이제 부팅이 되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녹스가 실행이 됩니다. 뭐 뒤에 화면 게임 앱은 제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조금 별로 그 좋지 않은 그림이네요. 예, 그냥 걸러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된 에뮬레이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록시 서버를 설정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이번에 할 것은 여러분들하고 제일 많이 다뤘던 이 버프 스위터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스가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버프 스위터에서 먼저 설정할 것이 뭐냐면 이제 프록시죠. 실행을 시키면 이제 프록시 쪽에 있는데, 프록시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저희가 이거는 제가 설정을 좀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그 기본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프록시 리스너를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이걸 모든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페이스란 것은 이제 웹뿐만 아니고 이제 에뮬레이터나 그런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 프록시 쪽에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에서는 요거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 아래 리스판스 값 하나 이게 체크해 주시고 요두 개만 예, 설정해 주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별도 설치할 것이 없고요. 이제 녹스 에뮬레이터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툴스에 보시면은 이 환경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 파일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창을 하나 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저거를 프록시를 설정하고 난 뒤에 여기에 접근하려면 자꾸 인증서 오류가 뭐가 발생하면서 여러 번 이제 버튼들을 또 클릭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은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아무 사이트나 아니면은 미리 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HTTP 버프인데 지금은 현재는 페이지가 없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환경 설정 쪽에 가보셔 가지고 설정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 와이파이라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드 SSID라는 문구가 나오면은 마우스 왼쪽을 길게 누르시면은 네트워크 수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트워크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고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 프록시를 수동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프록시를 수동으로 이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거 이제 버프 스위터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요거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PC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하고 동일한 거죠. 근데 그때는 127.0.0.1 자신을 바라보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요거는 자신을 바라보게 127.0.0.1로 설정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자신을 바라본다면 앱 에뮬레이터는 자신의 앱 여기 안에 있는 걸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록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IP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IP는 저 같은 무선랜이죠. 저 같은 무선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무선랜 IP를 192.168.1.84 요 IP를 저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포트는 버프 스위터도 808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8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버프 스위터는 여러분들 설정이 다된 겁니다. 다된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브라우저 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 띄워놨죠? 예, 띄워놨는데 여기서 이제 HTTP BURP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버프 스위트하고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소리죠. 예, 됐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SL 통신, 이게 HTTP는 현재 통신이 다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페이지를 가시더라도 HTTP 페이지는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SSL 통신을 하고 있죠. 사이트들에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SSL 통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셋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제일 위에 상단을 보시면은, 아이고.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요것이 있습니다. 요 버튼이요. 자, 여기 있죠. CA Certificate. 예, 있죠.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뭐가 다운로드가 하나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CA Cert DER 파일이라는 것이 다운로드가 돼요. 네, 다운로드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은 어디서 이제 설치를 하냐면은 툴스에 들어가시면은 설정. 예,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예, 보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명, 그 다음에 SD 카드에서 설치, 인증서 설치, 새로 설치 요 하는 부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요 자격증명들이 이렇게 인증서들이 있어요. 예,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 쪽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들이 google.com이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이렇게 경고들이 나옵니다. 경고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눌러야만이 거기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버프 스위터나 이쪽에서 잡을 수가 없다. 예,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경고가 나오죠. 예, 계속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인증서 오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인증서가 설치가 되고 버프 스위터에서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다 잡힐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희들이 SD 카드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SD 카드에서 불러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운로드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DR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DL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인식이 되지 않죠. 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삼성 에뮬레이터죠. 이 삼성 기념의 녹스 플레이어 이 에뮬레이터 안에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요 DL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바꿔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 녹스 이쪽 에뮬레이터 쉘 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스 ADB 쉘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녹스 ADB 쉘로 들어갈 건데 아까 좀 에러가 좀 발생했어요. 이런 디바이스가 현재 저는 이제 두 개가 에뮬레이터가 떠져 있어 가지고 발생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경우 같은 거 여러분들도 그 실습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마이너스 S 옵션이라는 것을 주고 자기가 현재 쉘 들어갈 곳을 선택을 하시고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쉘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거기 경로는 SD 카드의 다운로드라는 경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DR이라는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MV로 하든지 CP로 하든지 저는 이제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 놓습니다. 그래서 cert.버프.서파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서파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 복사를 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스 쪽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면은 이쪽에서 바로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이거는 새로 재시작해야 이제 좀 보이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냥 내부 저장소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내부 저장소에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은 버프.서파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보입니다. 이제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설치, 인증서를 설치하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프라고 이름을 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요 자격증명 저장소를 사용하려면은 이제 화면 잠금 이제 좀 보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잠금핀을 해두려고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서 패턴이냐 핀이냐 비밀번호입니다. 저는 이제 제일 간단한 핀번호로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은 이제 완료 하시면은 이제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명으로 가셔서 사용자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버프 스위터에서 주고 있는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까 구글이나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구글 쪽에 들어가시면은 인증서가 이제 오류가 없이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으로 들어가셔도 네이버도 정상적으로 HTTPS죠. 네이버도요. 여기로 정상적으로 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버프 스위터 쪽에서도 이제 여기에 접속되는 동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구글 쪽이나 HTTP 네이버 쪽에서 현재 작동되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이제 웹 서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들이죠. 그랬을 때 이제 SSL 인증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중간에 가격을 조작을 한다거나 돌아오는 값들을 이제 확인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꼭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버프 스위터 프록시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동안에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계속 사용을 여러분들이 진단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요거를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진단을 하시길 바랍니다.